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칼바르트 교회 교약 명제 세미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강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명제 10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명제의 10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과 비교하면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도 분명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제 10에 대한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명제 10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바르트는 성서의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의 논리적 필연성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르트의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성서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삼중적 행동을 통하여 성서에 부과된 성서적 계시의 고유한 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 말하면 이 바르트의 방법은 기본적인 계시의 사실에 대한 분석적 전개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같은 삼위일체적 이해를 낙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이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성서의 고백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 사건 안에 계시된 사실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특히 신약 성서는 우선적으로 참된 신성을 예수와 다른 어떤 분,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주권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표명하고 행사하고 적용하는 것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고 행하는 바를 명시하고 전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예수에게 귀속된 신성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한다면 그때 그의 피조성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참으로 어떤 제한이나 유보 없이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그의 아버지의 계시로서 고백하는 것은 그를 그의 아버지와 신성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성령은 그가 인간에게 올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계시고 인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그분 자신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인간 안에서 그분의 계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혹은 성령으로서 경험합니다. 계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모양들이 있고 이것들은 성서적 증언과 일치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는 주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계시의 주체이신 한 분 계시자를 지시합니다. 또한 그것은 계시를 완성하고 계시를 인류에게 가져다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관여하는 인격으로 불리는 또 한 분을 지시합니다. 이 세 번째 측면은 다른 형식에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자, 계시, 그리고 인류에게 나아가고 관여하는 바르트가 계시 존재라고 부른 분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 가운데 있는 한 분 하나님은 그 자신을 자신과 구별하며 다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경험되는 세 가지 방식들로 구별합니다. 보다 전통적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로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인격적 존재 내에 이 세 가지 구별들이 있는 이 통일성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셋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하나 가운데 셋이신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방교회는 세 위격의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고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통일성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위격을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흔히 바르트가 헬라 교부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의 강조점을 그의 신학 안에서 종합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셋 가운데 하나이시고 또한 그는 하나 가운데 셋이라고 말하는 바로 여기 삼위일체 신학에서도 그와 같은 그의 신학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한 분 하나님의 세 인격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인격이라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개체성, 개별적인 그런 존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인격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세 존재 양식 가운데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그의 계시 안에서 다시 말하면 단지 그의 의부회로의 역사들에서만 우리를 향한 그의 역사 안에서만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원부터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존재 양식들에서 특정한 기능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주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들은 그의 겸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다른 방식들에서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일신교로부터 일탈하지 않습니다. 바르트에 하면 기독교 신학은 아주 명확하게 신명기 6장 4절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증거에 따라 단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유일성과 관계합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하나의 단자로 환원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바르트의 비판자들에게는 그가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미성을 희생시킨다면서 그의 해석은 양태론적이다라고까지 비난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각각의 존재 방식, 신적 존재 안의 각각의 차이는 인격적이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삼신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자주 반복의 메타포로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 번 반복해서 말해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며 또 그는 각각의 반복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반복이라고 그가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바르트는 계시 안에 있는 신적인 당신을 정확히 그 차이들 뒤에 감추어진 하나의 주체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보존하려고 반복의 교리를 생각해 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를 중립적인 네 번째 것으로 해체할 그 어떤 가능성이라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전에 본래부터 영원히 그 자체로서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전에 본래부터 그리고 영원히 그 자체로서 계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셨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본질적인 신성을 단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단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르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전적으로 고전적인 호모우시온의 교리를 통해서 해석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증여의 근거 위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 칼 라너의 규정을 담고 있고 이미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학자로서 바르트의 탁월함은 정말 헬라 교부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한 것이다 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거듭 강조하면 이 바르트는 고대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지식과 종교개혁의 인간 구원에 대한 지식이 서로 불가분리하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르게 이해된 고대교회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구원론의 자연스러운 전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부신학은 구원하는 행동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했고 종교개혁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학에서 이 행동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부의 강조와 그의 존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종교개혁의 강조를 통합해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바르트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본질적인 내재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사이에 명확한 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에 하면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계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세상에서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진 방법이고 성서적 증언 안에서 발견한 완전히 적절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로서 알려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체로 계신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시에 비추어서 이제 각각의 모양을 차례로 살펴보면은 그때 우리는 먼저 계시자 혹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아버지는 모든 신성의 원천과 기원이라고 말해집니다. 하여튼 아버지는 그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그의 인격적 실제를 영원전부터 갖는 분입니다. 이러한 빛에서 아버지는 신성 내부는 물론 그 자신 밖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 존재와 만물의 주님이며 그에게서부터 그들과 우리가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그분 덕택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원천인 것과 같이 그는 만물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가장 적절한 것은 창조입니다. 정확히 이것은 전유의 교리로 알려진 것, 다시 말해서 각 인격에 가장 적당한 사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명제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한번 명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자로서, 즉 우리 현존재의 주님으로서 계시하신다. 그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그가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미 앞서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진술의 핵심적 의미는 명제의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자신을 그러한 분으로 계시한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가 이미 스스로 계시하는 바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그러한 분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 자신 안에서 아버지이고 아버지 되심은 신적 본질의 영원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을 이 명제에서 힘껏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아버지로서 그의 다른 존재의 양식들의 창시자이시고 신성의 근원이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영원한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맺는 관계는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하여 맺는 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의 경우에 우리는 기원과 관계가 있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바르트는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께 전유된 것으로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유하게 창조자로서 간주하는 것은 단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예해진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 명제 10에 대한 이 세부적인 검토는 이제 2부 순서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명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논쟁적인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르트는 우선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 진술하고 이제 각각의 위격들에 대하여 차례로 진술합니다. 우선 명제 10에서 다루는 위격은 모든 신성의 원천과 기원이 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교회학의 절과 함께 시작하고 이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던, 그렇게 나아갔던 옛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관행에 대해 비판했던 바르트가 이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들을 설명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칼빈의 제네바 신앙 문답서를 해설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개혁자의 이해를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칼빈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성자는 지혜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다 라고 세 위격으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에 반대하여서 바르트는 주입계 의부회로의 삼위일체의 역사들은 불가분적이다 라고 하는 고전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바르트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계시가 창조자 하나님과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인 한에서,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의 그것의 형식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한에서, 계시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에로 인도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식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삼위일체성은 하나님의 세 부분들이 세 개의 상이한 기능들 안에서 서로 나란히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부회로의 삼위일체의 역사들은 불가분적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고 불가분적인 본질이라는 것과 같고 삼위일체 자체가 한 불가분의 삼위일체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아버지만이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더불어 아들과 영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 안에서처럼 그의 사역에서 한 분이고 불가분적인 분이며 그러한 분으로 존속한다. 바르트는 이와 같이 본질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부회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뒤에 외부회로의 사역 안에 있는 구별을 전통적인 그 페리코레시스 교리를 통해 해명합니다. 다시 바르트의 글을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또한 이것을 말한다. 아버지, 아들과 영의 관계는 그건 내부의 통일성과 세 존재 양식들의 구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관계의 바로 그 영원성은 우리에게 외부회로의 하나님의 사역은 또한 그 통일성 안에서 참으로 구별되고 그 구별 안에서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그들의 사역의 통일성이 페리코레시스의 교리의 의미에서 세 존재 양식들의 교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우리의 주제에 속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즉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또 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회로의 사역에서도 참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실히 그러하다. 이러한 구별에 우리가 창조자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자와 동일화하는 전유가 있다. 그 전유는 페리코레시스의 진리, 즉 그들의 본질과 사역 안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공유의 진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안에서 단지 전유일 뿐이다. 그러나 전유는 그 전유가 동등함과 더불어 또한 외부회로의 사역 안에 있는 구별, 즉 그 안에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외부회로의 불가분적인 사역의 주체가 되는 질서와 의미와 의미에 관계되고 표시하는 한에서 진리를 표현하고 참된 지식을 전달한다. 네. 그래서 이 그 칼바르트를 헬라 교부신학과 종교개혁신학을 뭐 종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어 번 두 차례 강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그 소위 가파도키아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그 대바질, 그 아짜안투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 세 분의 그 삼위일체 신학에서 칼바르트가 많은 영감을 얻었고, 또 6세기 7세기 여간에 뭐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이 이제 페리코레시스의 교리를 정리한 분인데, 그 페리코레시스의 그 교리를 또 자신의 신학 속에서 받아들여서 정말 서방과 동방의 그 어떤 신학적인 종합을 자기의 신학 안에서, 교회학 안에서 이루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좀 더 논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용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남성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의 칭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다 붙인 하나의 꼬리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본래 영원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칭호들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어느 것보다도 더 잘 그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일종의 유명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처분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경험에 의해서 아버지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 호칭을 하나님께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가부장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가운데에서는 남성의 지배를, 가족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의 지배를, 그리고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전통적인 삼위일체의 용어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문화를 조장하는 일에 일조해 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와 같은 성차별적이 아닌 다른 포용적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양육하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기까지 하면 반기는 아버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아버지라는 용어는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이 신약성서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실제로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 언제나 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절규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그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하고도 특징적인 호칭입니다. 그는 특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종종 아빠라 하시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바로 이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되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아버지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됨으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아버지 됨이 의미와 가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적인 진리가 선행하고 인간적 진리에 근거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아버지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저와 같다면 이건 정말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참되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분에게서 배우고,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교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르트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부장적 아버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지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버지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경험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했던 고대인들의 소위 신인 동형 동명론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트는 여기서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본래적으로 또 오로지 참되게 그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자녀들의 아버지들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네, 하나님에 대한 가부장적 이해는 정말 이미 잘못된 것으로 결판났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전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신약성서의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 개념을 아주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이교적이고 사이비 기독교적인 가부장적 아버지 개념을 비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일부 동영상 강의 끝나는 걸로 제가 아유 한숨 그냥 쉬고 이제 끝났다 했더니 다시 인터넷 강의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외국에 있는 네. 예, 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만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전공이 칼바르트 화해론입니다. 화해론에 대한 강의에서 제가 또 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내실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삼위일체로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하신 분들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대충 봤는데 삼위일체론을 전공하신 황동영 교수께서 가장 잘 강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공이 뭐 삼위일체론이니까 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뭐 그럼 사실인 것 같고 뭐 저도 뭐 화이론에 가면은 좀 더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때 가서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삼위일체론은 뭐 제가 이제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분야가 뭐 그 계시와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인 것, 교회학적인 참 그 칼바르트의 그 설명을 쭉 우리가 이제 이미 훑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명제 10에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통적으로 전유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뭐 고전적인 그런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캐톨릭 신학이든 그 우리 옛 개신교 신학이든 간에 전부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절을 바꿔서 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새 미격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근데 바르트의 신학의 특징은 뭐 화해론을 보면 그게 분명한데 뭐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칼 바르트는 인격 따로, 사역 따로, 삼중직 따로, 그리스도의 그 고향과 비하 따로 이런 식으로 그 해체시켜서 논하지 않죠. 화해론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분에 비추어서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소명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파송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론 안에서 다 설교하고 있거든요. 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우리 바르트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칼 바르트는 정말 칼 바르트. 정말 19세기까지 슐라마하는 뭐 이 삼위일체론 하면은 신학의 부록으로 이제 취급하잖아요. 근데
정말 20세기 들어와서 칼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부흥시킨 겁니다. 삼위일체가 모든 신학의 서설로서 정말 성서론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세기 후반 들어가가지고 뭐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새로운 붐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시중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삼위일체론에 관한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칼 바르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칼 라노 이야기를 하고 뭐 칼 라노의 규정이라고 널리 알려진 뭐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칼 라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칼 바르트를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칼 바르트가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칼 바르트의 그 신학의 특징을 제가 이제 그 이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조금 간간히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칼 바르트 신학이 좀 더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좀 잘 소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정리된 걸 말고 제가 이제 다시 어떤 줄을 넣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 그 뭐 저는 그 다 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문을 전부 읽고 그 제 말로 요약도 하고 이 그 동영상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그 요약분도 나눠 드릴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문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것은 제가 이제 독일어로 안 읽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은 저는 순토종입니다. 80년대 그때 그 우리 한국신학계에서 한국에서 그 박사를 좀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4개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한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4개 신학교들이 연합해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동 관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89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은 공동관리하고 이제 졸업은 이제 그 칼 바르트를 전공하신 국내에서 이제 그 교수로 가르치는 분들 다섯 분이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심사를 제가 이제 받고 통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를 저 앞서 강의하신 분들처럼 모국어처럼 사용을 못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독일어는 제쳐두고 저는 이제 불어를 읽었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독일어로 그 바르트의 도그마틱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진한한 모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어로 번역된 도그마틱은 정말 명료하고 아주 분명해요. 개념을 저는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불어로 번역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다가 그래도 영어 자료, 영어 보는 게 편하잖아요. 불어는 그래도 조금 더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뭐 낯서니까 제가 아무리 불어로 읽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어 자료를 제가 읽고 번역을 했었는데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원하시면은 나중에 그 저 이메일로라도 간사에게 보내서 영어로 그 요약한 그런 내용, 정리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부 순서는 그냥 우리 김재진 회장님께서, 바타학교 회장님께서 주재하시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영기 교수님까지도 여기 앉아 계시다 끝나니까 가버리시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지할 곳이 이제 있다 해가지고 이 질문 나오면 김재진 박사님, 저 질문 나오면 이영기 교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시간들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그 자료를 같이 읽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에 예.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에는 그
문구 하나가 외도도 우리 삼일체 역사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외도의 삼일체 역사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죠. 밖으로 향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분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삼위일체론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의부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륜적이다, 뭐 내재적이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앞서서 다 뭐 저 그 수업들을 다 뭐 이미 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 개념은 정리가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다시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해 되신 겁니까? 예. 네. 본문에서요? 네, 본문에서. 본문에서는 이런 말은 뭐 안 썼죠. 바르테는 이런 말 안 썼습니다. 근데 바르테는 그 맥락상, 문맥상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말하고 있죠. 아, 그럼요. 아버지라는 용어는 포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인데, 바르트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바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했듯이, 신약성서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계시예요, 계시. 이제 내가 보기에 네.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성, 하나님의 구성이 그 말하자면 아버지다,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된, 물론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그 인간의 그런 그 용어로, 그 유기적으로 그것이 그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이 돼요. 말하자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냐 어머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 논쟁 그 자체는 그 하나님과는 그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논쟁이 아닌가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이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버지다. 인간적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것이다. 예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꼭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칼 바르트가 지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항목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저 아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건 바로 본질 자체 하나님 영원성 그 영원 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존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아드 엑스트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럼 바로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본질적 삼위일체고요. 근데 그 본질적 삼위일체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영원전에 이렇게 아드 엑스트라로 나타나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아버지와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 그 이전에 본래부터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본래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호칭이에요. 본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비적으로 비본래적인 것도 호칭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적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그걸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비본래적인 호칭.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아버지가 바로 생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죽음마저도 관장하는 바로 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사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존재 그 자체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이시죠. 네, 그렇게 지금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가 없는 논쟁인데 사실 그 현대신학의 논의 가운데 한 부분이 있어요. 엄연히. 네, 계속 시비를 걸어요. 저도 돌에 맞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돌팔매 맞을 뻔하였어요. 네. 우리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돌질을 하는데든지 그것도 사실 좀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으로 쓸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서 그때 당시에 그 사회상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썼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부모시고 그 어떤 그런 그 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차라리 부모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와 그 자녀와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이런 것으로서 그것이 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뭐 여기는 이제 어머니까지 붙여가지고 부모 개념으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더 왜곡되어져 버려요. 예.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갖고도 시비가 붙는데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러버리면 정말 저 고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실은 다 그 불완전한 하나님과 비낄 수 없는 또 인간 간의 어떤 그런 부모 자녀 이 관계도 사실은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까지 있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그 신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부모와 어떤 그런 그 자식 간의 이 관계로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낳으시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이 그 부모로서 또는 그 아버지로서 어떤 그러한 그 관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성경과는 또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싸움이 아닌가 무의미한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다른 분은 어떻게 좀 질문 있으면 예. 예. 또,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성적인 개념을 전제하고서 하고 나서 마치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약간 자기 모순처럼 약간 좀 들리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3페이지 이쪽에 라마의 공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실 때 라마의 공기가 칼바르트로부터 먼저 언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칼바르트가 내재와 동유를 다루는 것과 라마가 동유시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 또 바르트를 저희 이제 상응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라마는 이제 동일하다고 구분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그 뭐 전곡을 찔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칼 발트가 이제 그 소위 칼 라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의 어떤 그 어떤 역으로 말하나 뒤쳐서 말하나 뭐 반대로 말하나 제대로 말하나 똑같은 거다라고 어떤 그런 말은 바르트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르트가 한 그 이 삼일체에 대한 진술들을 이렇게 쭉 그 훑어가다 보면은, 특히 그 바르트의 해석자들 가운데 이제 저쪽 스코틀랜드 쪽 그 제프 토렌스나 존 톰슨 같은 분들이 이 칼 라너가 말하고 있는 것을 칼 바르트가 이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르트가 말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뭐 몰트만도 그렇고 반넨버그도 그렇고 뭐 저 윙헬도 그렇고 뭐 라노도 그렇고 바르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바르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약간 저 자기가 좀 발전시켜서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법칙 뭐 자기 어떤 신학의 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 뭐라고 할까? 인물, 이런, 그 20세기에 어떤 그런 중요한 그, 개신교의 그 신학자가 칼 라너라고 하는 어떤 캐톨릭 신학자에게 그런 깊은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가 어떤 신학적 통찰을 또, 삼일체 신학의 통찰을 칼 바르트로부터 얻어가지고, 경륜적 삼일체, 어떤 그 내재적 삼일체의 어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정확한 내용의 어떤 그 뭐 일치, 바르트가 그 똑같은 것을 뭐 나노가 말하기 전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바르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아까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그 바르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계시가 모든 것의 중심을 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아드 엑스트라라고 한 그 밖으로 드러난 그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계시를 떠나서는 굉장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내재적 삼위일체나 경륜적 삼위일체를 따로따로 두고 말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모순이 생기거든요. 근데 바르트도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말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좀 나나가 말한 것처럼 그 명확하게 내재적 삼일체는 경륜적이고 경륜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삼위일체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이 요게 영원 전에 이미 앞서서 본질 안에서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동방신학자, 그 소위 그 동방신학, 동방교회를 칼 바르트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틴 서방신학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파도키아 그 교부신학 그건 굉장히 그 우구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니 뭐 가파도키아 신학자들의 신학이니 이런 것들을 바르트가 받아들이면서도 소위 필리오케 론쟁에 있어서는 서방교회의 그 어거스틴의 신학의 편에 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의브르에로의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방교회 신학에 의하면은 소위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오케는 성령의 신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격을 이거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르트가 볼 때 분명히 그 동방교회 신학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는 분으로 묘사, 진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증언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외부회로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온전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계시가 칼바르트 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도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그 힘듭니다. 많이 그 준비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건 저 전공이 아닙니다. 뭐 이제 예. 그 강의한 페이지에서 밑에서 열 번째 줄을 보면 그 각각의 반복에서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반복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복의 의미가 좀 잘 안 좀 어렵고 안 와닿아서 좀 설명을 좀 이게 바르트도 이제 그 뭐 인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소위 그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개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회 풍속 때문에 동양성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너무 삼위성이 강조되어 가지고 소위 삼신론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고전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카파도키아 그쪽에서 제가 그 아마 빌어온 그런 차용한 개념이 아닌가 제가 그 자신은 좀 없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빌어온 개념이에요. 근데 바르트가 이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 소위 그 서방교회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칫 양태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셋 하나 셋 이런 공식을 쓰는데 요게 이제 그 동방교회의 경향이고 하나에서 셋을 강조하는 게 서방교회의 경향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도 하나님의 그 통일성을 말하면서 삼위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각각 어떤 그 개별적으로 소위 인간의 어거스틴은 인간의 기억과 이해와 의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터툴리안은 뭐 근원이 있고 샘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광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 이 퍼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에서 그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 어떤 연극에서 한 사람이 가면을 받고 쓰고 나오면서 1인 다역을 했던 그런 희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면을 쓰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가면을 쓰고 아들로 나타나고 가면을 쓰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양태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태론의 문제는 자꾸 숨겨진 어떤 한 분, 소위 여기에서 그 신적인 그 제4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썼고 이 한 분이야말로 소위 배후에 있는 진짜 신이에요. 이 배후에 있는 진짜 신이 한 번은 아버지 가면 쓰고 한 번은 아들 가면 쓰고 한 번은 성령 가면 쓰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인데 빠르트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양태론적 위험성을 그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새 존재 양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는 각각 어떤 전공 영역이 달라가지고, 아까 전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전공 영역이 달라가지고 칼빈이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창조, 아들은 지혜, 성령은 기운,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이렇게 개별 행동을 하는 그런 장점, 전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한꺼번에 아버지가 그 전면에 나타날 때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떤 그 뭐라고 우리가 창조사에게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과 호흡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 한 입격의 사역에 다른 두 입격이 상호 교제하고 교류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짧은 그 언어와 표현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반복한다. 분명히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결코 양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그겁니다. 칼 바르트가 분명하게 한 분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양트론은 한 분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의도적인 어떤 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조 때에도 성부성자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셨고, 성신하실 때도 성부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요. 십자가 사역에서도 성령께서 그런 의미로 반복을 이해하는.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걸 가장 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참여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트만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좀 우리가 그 몰트만의 글이 있다 보면은 정말 여태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성부 순환설이라고 소위 고대 교회의 그 소위 양태론자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서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주의해서 그걸 표현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자칫 양태론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을 몰트만이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바쳤다,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명제 설명하는 데 영어로 되실 때 시던트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것이 말하는 여기 안으로 넣었을 때는 앞서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엔티시던트리라고 하는 건 그 시간적으로 앞서서 그 계셨던 분으로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얘기됐듯이 창조 시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어찌 보면은 양태론적인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 바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금 여기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번역이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명제를 볼 때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날 때에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그 신이고 그리고 또 이 성령에 있어서도 그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이 있을 때에 그 성경도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런 그 양태적으로 어떤 그런 인간이고 그리고 또 아니고 그 성령이고 그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이 셋이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거기서 나타날 때에 거기서 증명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말하자면 그 삼위지만은 삼위로 분명히 그 구분이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관계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김재진 교수님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다른 분 뭐 계시 속성으로 아까 그 희행적인 말씀하신 대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계시가 가장 포커스가 되고 거기서부터 아까 PG는 자우진 중에서 가장 이제 414페이지 문제 한글 번역하는 503페이지 정도에서 503페이지 정도에 이재민 교수가 유용하신 다음 부분에 있는데요. 이재민 교수 아타나시우스요? 아타나시우스. 네. 그 410절에 아타나시우스 그 번을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Der Trinitarische Vater named Vater Namemotes, Gottes ewige Väterlichkeit bezeichnet die Seinsweise Gottes in der er die Urheber seiner anderen Seinsweise 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까 남성과 여성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의 그 계시의 근원이로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세계의 서로 다른 양식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게 홍도령 교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안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미국 교수님 이제 감히 통일성에 가서가 그 자꾸 이제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로 이렇게 자꾸 위 내려오는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흔들린 것으로 있어 절대로 아래로부터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로 그 삼일절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할 때 아버지로 계시하고 아들로 계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거지만 내내 그 계시의 주체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과정 속에서 삼위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이지 삼위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황도령 교수님의 그 강의가 지금 바르트 그 양태를 본질적 양태를 그 모다이스마라케 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시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속성에서 아버지 속성이 있고 아버지의 속성이 아니에요. 속성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의 영이고요. 황도령 교수 저 한번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도령 교수 인성에 아주 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황도령 교수가 아주 삼위 바르트의 삼위처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몇 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입니까? 아, 한 30분이나 남았네요. 예, 좀 자유롭게 편하게, 예, 편하게. 뭐 네, 이렇게 김 예. 그 최영 교수님 여기 전유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예예. 예. 이 전유를 어떤 단어를 전유라고 번역하셨는지요? 아, 독일어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영어로 appropriation. 귀속, 뭐 돌아가는, 돌려지는 그 귀속, 귀속이나 뭐 전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더라. 아. 전유. 독일어는 뭘로 그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아프로프리아시오. 아,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예, 예. 예,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있는 질문인데요. 4페이지에서 3일 태어나는 중에 4페이지 아래 붙였던 말입니다. 외부로의 외부로 상호 나뉘 있는 구별을 테드 프레스 기술을 통해 해명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테드 프레스라는 건 일단 전통적으로는 내재적 삶이 하나님 상호수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를 설명하는 서로 상호수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나인데 지금 여기 아래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말에 따르면 이것은 아래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역의 통일성이 페리포레시스 교리에 의해서 새 존재하실 교류로 이해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새 존재 양식들이 이제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래 바로 내려가면 이것은 외부의 사역에서도 한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도 혹시 그러하다. 여기까지는 이게 페리포레시스를 이렇게 밑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구절에 우리가 창조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와 동일하는 전유가 있다. 그 전유는 페리포레시스의 진리고 그들의 본질과 사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의 진리를 살아나는 것이 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정유라는 것은 사실은 성품과 성령과 안의 차이에도 동일성과 입지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구별 차이를 이해하는 부분인데 페리그레스와 정유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예예. 아, 뭐 그 당연히 그러시죠. 이 부분을 이제 그 뭐 이제 독일어로 이제 한번 그 원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 바르트는 분명하게 지금 그 트리 유니티, 그 트리니티가 아니고 트리 유니티를 이제 그 앞 명제 9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지 삼위일체가 아니라 정말 한 분 안에 세 일격이 있고 세 일격 안에 한 분이 있는 그런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못 봤고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세 위격에 대한 진술로 나아갔던 전통적인 교회학의 방법에 반대하면서 소위 전유로서 알려졌던 그러니까 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아까 칼빈이 진술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특장점은 창조하시는 것, 아들의 특장점은 화해하는 것, 성령의 특장점은 뭡니까 구속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난 다음에 장을 챕터를 바꿔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소위 그 전유된 그 독특한 그 어떤 개별적 특성을 말하는 걸로 끝마쳤던 이런 관행적인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전통적인 진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바로 지금 읽었던 그 윗부분, 그 인용한 부분에서 하나이신 분의 소위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부분이 나오지만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이 첫 번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아들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죠. 근데 파르텐 여기에서 그 두 번째의 주체도 아버지일 수 있고 세 번째의 주체도 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을 그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전통적으로 전유라고 하는 것, 소위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진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전적인 페리코레시스를 다시 한번 도입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유가 페리코레시스의 진리 안에서 여기에 해명될 때만 전유교리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 인용한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삼위성 안에 있는 어떤 구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소위 그 순환적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위에 있을 때 아들과 성령이 아래가 있고 아들이 전면에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와 성령이 아래가 있고 성령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아래가 있는 이게 돌아가면서 어떤 그 저 특징적인 그런 사역의 세 위격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로 이 칼바르스도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이런 그 페리코레시스 안에서만 전통적인 전유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페리코레시스의 어떤 교리를 떠나서 전유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를 이렇게 나누어뜨려 버리는 개별적인 어떤 개체로 쪼개 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 이야기를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보고는 그 아까 얘기는 415페이지에 보면 이 절약하는 거는 509페이지에 있는데 그 라틴어가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페라 트리니타티스 아드 엑스트라 순기 인디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밖으로 이렇게 계시해 나갈 다시 당신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나타나는 개별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we of as vision cortex is einiges und eingeteiltes Trinitatis selbst eine individua Trinitas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계시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익스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그 아래 내려가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에서도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따라서 아버지만이 창조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과 영이 그와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들과 영과 더불어 화해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돼가지고 뒤에 앞에서 전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화해자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이지만 내내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은 내내 정부 하나님, 정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오늘 저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저 이 인용한 본문은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 표현이 잘못 끼어 있는 것은 이 저 인용된 부분을 가지고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정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제가 뭐 삼위일체이시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교저 파르트 지금 교재를 떠나서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내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난해하고 이 어려운 이 삼위일체론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삼위일체론을 3세기, 4세기 교부들이 그렇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싸우면서 만들어냈을까, 그런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원초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성경을, 성경의 어떤 그 진술을, 증언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어 갔던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논리로 싸우려고 하면은 지금도 그 어떤 통일된 그런 뭐 비슷한 어떤 일치점은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비슷한 일치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방교회와 우리 서방교회는 그 아직도 필리오케 논쟁으로 계속 갈등 중에 있고요. 근데 아무튼 예, 중요한 어떤 그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정말 명쾌하게 해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정리하면서 참 상당히 고달팠어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 동영상 강의를 찍는다고 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거 넥타이까지 풀려고 했는데 또 온라인 강의까지 또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교수 잡는 것이 바로 동영상 강의네요. 그러니까 아주 참 힘이 듭니다.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딴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말입니다. 네. 크리코에베라는 말은 417페이지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전 앞에 명제 93에서 앞에 명제 93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실제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 중요한 부분은 인용은 잘했어요. 교수님이 그 질문한 의도를 제가 설명하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된 거, 정리된 거 보시면서 양해 바랍니다. 그 아까 그 이제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바라트가 여기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뭐 안트로포모르피스모스적인 표현이라든지 혹은 뭐 가부장적 표현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트에게서 가장 중요시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질문 안 하신 분들 뭐 한 학기 동안 질문 안 하고 계셨어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계속 질문하시죠. 마치시고 해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